보이지 않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독소. 숨쉬는 그 순간에도 독소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독소에 노출되면 암 발병률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는데요. 질환으로 노출되기까지 자각 증세가 없어 더 위험한 독소. 체내 독소를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대사 질환부터 뇌 심혈관 질환, 암, 치매까지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독소가 체내에 유입되는 가장 많은 경로는 음식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매년 급증하는 패스트푸드 소비량. 이 가공식품 속에 표백제와 유화제 등 수백 가지 종류의 식품화학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식품 첨가물의 1년 섭취량은 4kg. 한국인은 무려 25kg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 첨가물 판매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화학 첨가물이 우리 몸 안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세포 변이와 염증 물질을 발생시켜 무서운 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쌓인 독소를 어떻게 배출하느냐, 어떻게 해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적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시한폭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